안녕하세요. 꽃담 다이브스토리입니다. 오늘 또 예쁜 애들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양이분 가마가 열려서 제가 또 예쁜 애들 데리고 왔고요. 예쁜 애들 뽑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요상 끝난 다음에는 또 진사분들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사분들도 보여드리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1번부터 소개할까요? 네, 1번은 요거 제일 인기가 있었던 그런 세트죠. 5개에서 5만 원 세트였어요. 5개 5만 원 세트였는데 너무 저번에 일전에 품절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못하셨어요. 이번에도 오늘도 딱 10분만 가능하세요. 네, 딱 10분만 제가 이렇게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5개 5만 원이요. 너무 예쁘죠? 빨간 포트 하나씩 신기에 딱 좋은 사이즈예요. 요거는요. 그리고 제가 옆에다가 요거 제가 심은 애들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양해분에다 심으면은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나요. 애들이 너무 예쁘죠? 정갈하고 이거 4, 5년을 써도 그대로랍니다. 바깥에 노지에서 키우시는 분들 양해분 쓰시면 참 좋으세요. 때가 전혀 안 타기 때문에 너무 좋아. 항상 새야분 같아요. 그 다음에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3개에 6만 원짜리 세트예요. 3개 사이즈가 좀 좋아요. 2번은요. 맨 앞에가 입구가 14가 나오고요. 높이가 10이 나오고요. 보시면 입구가 커서 그런 애들은 뭐 빨간 포트 뭐 메포기 이렇게 군생이나 이런 애들 심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사이즈랍니다. 가운데는 조금 목대가 있는 애들 심으면 좋고요. 2번 그거 6만 원짜리예요. 3개에서요. 3개 6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도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요거 입구가 10.5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온답니다. 또 가운데는 목대 있는 애들도 심을 수 있게끔 제가 골고루 구색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또 준비를 했으니까는 이렇게 세트를 하시면은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골고루 갖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4번도 갈게요. 4번도 이렇게 보면은 입구가 10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오고요. 요것도 6만 원 세트입니다. 3개에 6만 원 세트예요. 4번이요. 그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5번도 사이즈가 맨 앞에 게 입구가 10이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오고요. 요 사이즈들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은 종이컵을 넣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요거 3개 6만 원짜리 세트입니다. 요거 5번 세트였어요. 5번 세트였습니다. 6번 세트로 가겠습니다. 네, 6번 세트도 이렇게 3개 있어요. 요것도. 요건 입구가 좀 크네요. 맨 앞에 게. 10이 나오고요. 높이가 10.5가 나온답니다. 사이즈 좋죠? 요거 3개 6만 원짜리예요. 네, 6번이었고요. 그다음에 7번 가겠습니다. 7번 너무 예쁘죠? 소년소녀가 이렇게 화분에 난땅 올라앉아 있는 이렇게 팔 그런 사진인데 그런 그림인데 너무 예뻐요. 조각을 하셔가지고 요거는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그래서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13.5가 나와요. 입구가요. 13.5가 나오고요. 높이가 12가 나온답니다. 높이가 12가 나오네요. 13.5 하고 높이가 12 나오고요. 밑에는 저 넓어요. 위로 올라가서 약간 좀 좁아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거 양 입은 소년소녀가 있는 예쁜 화분이고요. 요거 11만 원이 나가겠습니다. 11만 원이요. 그 다음 8번 갈게요. 8번도 요거, 예, 소년소녀 이렇게 있는 얼따만한, 화분을 얼따만한 그림인가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12만 원 나가겠습니다. 사이즈가 여기 조금 더 큽니다. 12번 나갈게요. 그 다음에는 9번이요. 9번은 요거 캔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안에다가 초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드등 같은 그런 캔들이랍니다. 화분은 아니고요. 요거는 8만 원 나갈게요. 요것도 꼬맹이들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밤에 불을 켜놓으면 너무 분위기 있고 불을 안 켜도 예쁘더라고요. 요거는요. 요거 8만 원 나가겠습니다. 캔들이요. 요런 거는 그냥 하나씩 그냥 재미로 사장님이 만드시는 거니까는 있을 때 얼른 하세요. 그다음에 10번 갈게요. 10번은 또 요거 양이분 사이즈가 좋아요. 10번은 요거 5만 원인데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리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위로 올라갈수록 좀 좁고요. 밑에는 커요. 11.5 정도 나오네요. 11.5.
11.5 나오고 높이는 한 10.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0.5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 10번은 5만원이었습니다. 5만원짜리예요. 요거는 밀대분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요 밀대를 만든 거는 가격이 좀 있고요. 이렇게 사이즈가 묵직해요. 밀대분이 조금. 만들기가 좀 어려운 그런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갈게요. 11번은 요거 35,000원짜리예요. 요것도 사이즈가 참 좋아요. 11번도요.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11번이요. 입구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가 14가 나오네요. 14가 나온답니다. 입구가요. 14가 나오고요. 높이가 13.5 나옵니다. 높이가 13.5요. 요거 5만원짜리입니다. 11번이요. 35,000원짜리예요. 11번 35,000원짜리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갈게요. 12번은 약간 조금 입구가 좀 오그라든 그런 스타일이죠. 요거는 35,000원짜리예요. 35,000원짜리입니다. 12번 35,000원짜리고요. 입구 한번 재면은 11이 나와요. 입구가 11 나오고요. 높이가 14가 나오네요. 14가 조금 더 나오네요. 높이가요. 예, 목대 있는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 심어놓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 이런 거는 조금 실용성 있는 그런 화분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13번 가겠습니다. 13번은 중품 창이나 뭐 군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그런 화분이에요. 입구가 12.5가 나오고요. 12.5가 나온답니다. 입구가요. 그리고 높이가 12가 나오고요. 요거 3만원짜리입니다. 13번 3만원이에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화분들은. 뭐를 심어, 군생이나 뭐 창을 심어도 창 중품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갈게요. 14번은 목대 있는 애들을 심어줘도 괜찮고, 지금 롱분이에요. 요거는. 요거 3만원인데요. 입구가 7.5가 나오고, 높이가 18 나와요. 예. 입구가 7.5 나오고, 높이가 18 나온답니다. 너무 예쁘죠?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요것도 15번도 요거 롱분이에요. 요것도 3만원 나가고요. 높이가 17이 나오네요. 요거는 조금 더 크네요. 17 나오고 입구가 9가 나와요. 입구가 9가 나온답니다. 입구가 조금 더 크죠? 요거는요. 네, 이제 16번 갈게요. 16번이요. 16번은 요거 25,000원이에요. 사이즈가 요거 상당히 좋아요. 군생 빨간 포트 한 3개, 4개까지도 합식이 가능하고요. 또 아니면 소형 창을 심어도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아주 쓸모가 많은 그런 사이즈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사이즈랍니다. 빨간 포트 한 4개는 합식 가능하세요. 요거 16번이었고요. 16번 25,000원입니다. 16번이요. 그 다음에 17번. 조금 큰 애들도 갈게요. 요거는 17번은 요거 입구가 12가 나오고요. 요거 밀대로 만든 화분이에요. 밀대 작업하는 판 작업하는 화분이고요. 요 화분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좀 고급스럽네요. 17번은 요거 5만원짜리고요. 입구가 10이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온답니다. 이 판 작업한 거는 조금 가격대가 좀 있어요. 화분이 좀 달라요. 그 다음에는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이요. 18번도 요거 5만원짜리예요. 요거 5만원이고요. 입구가 14.5가 나오고요. 높이가 19가 나온답니다. 거의 한밤이 나오죠. 종이컵 한번 비교해보세요. 한번요. 사이즈가 이렇게 좋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 5만원입니다. 이런 거 하나씩 뿐이 없으니까요. 얼른 찜하세요. 이런 거는. 가격 대비해서 사이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19번 가겠습니다. 19번도 요거 판 작업을 한 밀대로 밀어서 만드는 그런 화분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견고하고 화분이 지금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요거는 12만원짜리예요. 입구가 17.5가 나오고요. 높이가 16이 나옵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대품을 심으면은 아주 근사한 그런 화분입니다. 화분을 달기를 안 심은 상태에서도 너무 예쁜 화분이에요. 요거는. 요거는 12만원입니다. 19번이에요. 종이컵이랑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대품 심으면 너무 멋진 화분이죠.
네, 모두들 다 좋아하시는 진사 세트를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양이분 진사 세트 소개할게요. 이거 20번입니다. 저렴하게 묶었으니까요. 이거 세트에 3개 해가지고 55,000원에 묶었어요. 사이즈가 12 곱하기 10이 나온답니다. 20번이요. 넉넉하리 좋죠? 가장 저렴하게 묶었으니까요. 3개에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진사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먼저 번에도 굉장히 인기였는데 막 제일 먼저 떨어진 것 같아요. 21번이요. 이것도 3개에서 55,000원에 묶었습니다. 21번이에요. 사이즈 좋아요. 이것도요. 입구가 맨 앞에 거는 후릴이 이렇게 져 있어가지고 입구가 좀 커요. 여기 11이 넘게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온답니다. 11 곱하기 11 나와요. 3개 세트에서 55,000원. 쓸모있는 사이즈로 다 엮었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는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도 진사예요. 요것도 사이즈가 입구가요. 11.5가 나오고요. 높이가 10이 나오고요. 요거 3개에서 55,000원에 묶었습니다. 여러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골고루 제가 이렇게 스타일을 섞었으니까는 쓰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55,000원입니다. 22번이었고요. 네, 23번은 제가 두 개로 묶었는데요. 목대가 있는 긴 롱분 하나 하고 이렇게 입구가 큼직한 13이 나와요. 입구가 13이 나오고 높이가 10이 나오고요. 요런 애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입구가 7.5 나오고 높이가 18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섞었어요. 두 개 해가지고 50,000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24번 커다란 화분입니다. 얘네들은 창 한 뭐 중품 정도 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24번 군생이나 이렇게 양이분 요거 입구가 15.5가 나오고요. 높이가 14가 나옵니다. 요거 45,000원에 가겠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고요. 화려하면서도 아주 은은한 바탕에 너무 예쁜 그런 화분이네요. 24번이었고요. 그다음에 25번이요. 25번은 요거 또 밀대로 밀어서 만든 그런 판 작업을 해서 만드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60,000원에 가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판 작업이 일단 비싼 거 아시죠? 입구가 14가 나오고요. 높이가 12가 나옵니다. 요거 6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26번으로 가겠습니다. 26번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사이즈도 아주 큼직하고요. 입구가 13.5가 나오고요. 높이도 13.5가 나온답니다. 요거는 35,000원에 가겠습니다. 군생이나 뭐 이런 애들 심어놓으면 너무 멋지겠죠? 그 다음에는 27번 가겠습니다. 27번도 큼직한 사이즈예요. 입구가 13이 나오고요. 요건 30,000원짜리입니다. 27번 30,000원짜리인데 높이가 12.5가 나와요. 입구는 13이 나오고요. 이런 애들 묵덩이들 심어놓으면 예쁘겠죠? 그 다음에 28번 갈게요. 28번은 요거 진사화분입니다. 진사화분은 입구가 참 좋아요. 16이 나와요. 입구가요. 여긴 창을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16이 나오고 높이가 13이 나오고 입구가 두툼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 있는 애들 뭐 늘어지는 애들 척 올려놔도 너무 멋질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35,000원입니다. 28번 35,000원이요. 입구가 16이 나옵니다. 그 다음 29번 가겠습니다. 요것도 진사화분이고요. 요거 4만원 나갑니다. 입구가 15가 나와요. 큼직하고 약간 후릴이 져가지고 주름을 잡았네요. 25번 입구가요. 높이는 14가 나오고요. 요거 40,000원짜리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예쁘죠? 그 다음에 30번. 큼직한 사이즈예요. 요거는. 창분으로 써도 괜찮고 뭐 군생을 심어도 좋은 그런 화분이고요. 30번은 입구가 18이 나와요. 입구가 18이 나오고 높이가 17이 나온답니다. 요건 40,000원짜리입니다. 30번 40,000원이에요. 꽃이 큼직한 꽃 한송이가 있는 게 아주 시원스러운 그런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31번으로 갈게요. 요거 판 작업을 한 거고요. 화분 형태도 그렇고 색감도 그렇고 너무 멋지네요. 요거는 입구가 16.5가 나오고요. 높이가 19가 나와요. 요거 10만원짜리예요. 네, 판 작업을 해서 굉장히 화분이 중후하면서도 묵직하니 아주 멋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잘 나오기가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요거는 32번은요.
아,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진사화분이고요. 요거는 8만원 나가요. 8만원짜리인데 아우 너무 멋있네요. 이거가 13.5가 나오고요. 높이가 22가 나온답니다. 멋지죠? 요거 8만원짜리입니다. 요것도 다 판작업을 한 거예요. 밀대를 밀어서 만든 화분입니다. 요런 화분들은 굉장히 좀 특이하면서도 아주 멋지네요. 아주. 네, 33번 갈게요. 33번은 요거 밀대 작업한 거예요. 밀대 판 작업한 거고요. 밀대 작업한 거고 요 6만원입니다. 아, 입구가 10.5가 나오고요. 높이가 22가 나와요. 사이즈 좋죠? 롱분인데 아주 큰 색감도 예쁘고 완성도가 좋은 화분이에요. 그 다음에 34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물리 작업한 거고요. 요거는 45,000원입니다. 사이즈는 10, 입구가 10 나오고요. 높이는 23이 나오고요. 판 작업한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하나 좀 나죠? 네, 이거 45,000원입니다. 34번이요. 네, 35번이요. 35번 이것도 판 작업한 거고요. 밀대를 밀어가지고 판 작업을 한 화분입니다. 아주 멋진 화분이에요. 사이즈가 너무 좋답니다. 이거는 입구가 나오고요. 높이가 12.5가 나와요. 높이가 19가 나온다면 대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근사한 화분입니다. 요거 11만원이에요. 그다음에 36번입니다. 36번이요. 요거는 7만원이고요. 입구가 19 나오고요. 아, 요것도 밀대로 판작업을 해서 만든 화분이에요. 아, 높이가 9가 나오고요. 입구가 19가 나온답니다. 합식을 하거나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 그런 화분이네요. 군생이나 합식을 하면은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판작업한 화분이에요. 요거 밀대 화분입니다. 요거 7만원이고요. 37번은 요거 4만원짜리고요. 4만원이고요. 입구가 10이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온답니다. 아주 멋지죠? 그런데 군생 심어놓으면은 창이나 창, 뭐, 한 중품 창이나 군생 같은 거 심기 그런 좋은 그런 사이즈네요. 색감이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4만원입니다. 입구가 12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와요. 네, 38번. 이번에는 도양 장미분, 가성비 좋은 도양분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다섯 개 해가지고요. 하나, 개당 9,000원씩이고요. 다섯 가지 색깔이 있어요. 다섯 개 묶어서 45,000원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물구멍도 좋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안에가 이렇게 오목해가지고, 쬐끄만 창이나 아니면은, 빨간 포트 한 세 포트 정도 합식하면은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주 쓰임새가 많은 화분이에요. 입구가 11.5 나오고요. 높이가 7 나옵니다. 다섯 개에서 4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39번이요. 39번은 작은 공방 화분이고요. 요거는 막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행인 화분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매달 수 있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요거 4개 해가지고 색깔이 여러가지 색깔이 있지만은 4개에서 28,000원에 가겠습니다. 개당 7,000원꼴이죠. 요거를 제가 한번 요걸 띄어봤어요.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사용해 봤거든요. 띄어서 그냥 세워놓고 쓰셔도 괜찮아요. 행인으로 안 쓰실 때는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양쪽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막근에 보관을 했다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나중에는요. 똑같은 화분이에요. 요거 4개 색깔 더블 안 되게 해가지고 28,000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5개 원하시면 5개도 계산하시면 돼요. 개당 7,000원씩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40번 가겠습니다. 요거 캐릭터 화분이에요. 아, 요것도 굉장히 귀염귀염한 그런 캐릭터 화분이고요. 요거는 개당 18,000원입니다. 40번부터요. 차에서 보여드릴게요. 40번, 41번, 42번이요. 43번이고요. 44번이고요. 45번이고요. 요것도 빨간 포트 한 세 포트 정도 합식하기 딱 좋은 그런 화분이고요. 사이즈는 입구가 9가 나오고요. 높이가 11이 나온답니다. 요거 개당 18,000원이에요. 요거는 몇 개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도양분입니다. 요거 목대 있는 애를 심기 좋은 가성비 좋은 요거 개당 7,000원씩 나왔어요. 화분이고요. 입구가 6.5가 나오고요. 높이가 9cm가 나와요. 자그마한 애들 그냥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기에 아주 딱 안성맞춤인 그런 화분입니다. 요것도 다섯 개 묶어서 35,000원에 가겠습니다. 다섯 가지 컬러가 있어요.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기도 좋고 베란다 정리하기도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또
많이들 찾으시는 읍내꽃집 한번 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읍내꽃집 화분은요, 요거요, 7만원이고요. 입구가 16 나오고요. 높이가 12가 나옵니다. 16 나오고, 16 곱하기 10이 나와요. 요거는 중품 창이나 군생들을, 묵둥이들을 심어 놓기에 아주 좋은 그런 화분이고요. 입구가 이렇게 좀 빨뚜룩하게 돼 있어가지고 애들 얼굴을 올리기에도 좋아요. 입구에다 올리기 좋답니다. 그림들 다 예쁘죠? 요건 48번입니다. 요건 푸른 바탕에 꽃이 있는 화분이고요. 입구가 15 나오고 높이가 10이 나와요. 중품 창 심기에 딱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네, 49번 가겠습니다. 요거 빨간색이고요. 요것도 사이즈가 입구가 16 나오고요. 높이가 11.5가 나옵니다. 군생이나 뭐 창 같은 거 심기에는 너무 좋은 그런 화분이죠. 물마름도 좋고 읍내 화분은 다 매니아층이 있기 때문에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좀 단가가 있어서 그렇지 너무 고급스러운 화분입니다. 요거는 좀 사이즈가 큰 거예요. 요거는 입구가 18이 나오고요. 높이가 12.5가 나온답니다. 한 치수 큰 화분이 요거 9만원 나갑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색깔 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51번이요. 요런 거는 창분으로도 좋고요. 아니면은 군생을 심어도 너무 좋은 그런 아주 멋스러운 고급스러운 화분이에요. 예쁜 화분이라기보다는 아주 상당히 고급스러운 맛이 풍기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3만원짜리입니다. 3만원이에요. 가격이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51번이요. 그 다음에 52번 색깔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사이즈가 입구가 15가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온답니다. 중품창이나 뭐 대품창 심기에 딱 좋은 그런 사이즈예요. 너무 멋있죠?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53번이요. 요거요. 입구 15 나오고요. 높이가 11 나온답니다. 여기 3개 나란히 한 분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개당 3만원짜리입니다. 가격도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심어놓으면요. 네, 54번 가겠습니다. 54번은 요거 43,000원이고요. 입구가 18이 넘게 나와요. 18 나오고요. 높이가 16 나온답니다. 대품 군생이나 창을 신기에 아주 멋스러운 화분이죠.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 다음에 55번이요. 55번도 같은 화분이지만은 꽃 모양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55번으로 맺겠습니다. 요거 43,000원이고요. 입구가 18 나오고요. 높이가 16 나옵니다. 요거 43,000원입니다. 55번이었습니다. 55번이요. 그 다음에는 아주 큰 애들을 대품을 심을 수 있는 아주 큰 분으로 가게 대양분으로 가 큰 분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입구가 24가 나와요. 24가 나온답니다. 24가 나오고요. 높이가 15가 나와요. 요거 높이가 15가 나옵니다. 요거 43,000원짜리예요. 43,000원입니다. 사이즈에 비해서 가격이 잘 나왔죠? 이것도 상당히 멋있네요. 이렇게 보석이 다 박혀 있어 가지고 아직 옷에 크리스탈이 박혀 있는 그런 아주 화려한 화분입니다. 은근히 화려하네요. 7번은 요거 대양분이에요. 진짜 이건 대양분이고 큰 대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거 44,000원이고요. 가격이 잘 나왔어요. 조각도 아주 멋집니다. 입체적으로 이렇게 조각을 하셔가지고 위에 꽃을 붙였어요. 요거 사이즈가 27이 나오고요. 입구가 27 나오고 높이가 17 나옵니다. 물마름도 좋고 흙도 좋고요. 이거는 대품을 심을 수 있는 대왕창입니다. 58번 가겠습니다. 58번도 입구가 27 나오고요. 높이가 17 나옵니다. 요거 44,000원 가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아주 예쁜 양이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제분들, 공방분들 소개해봤고요. 읍내꽃집분들 소개했고요. 네, 예쁜 일 들으셔가지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 한번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